두 번째 맛집을 찾아라. 이번에 가게 될 식당은 동문시장 내에서 가장 오래된 맛집이라는데요. 이곳에서 장사를 시작한 지도 언 50년. 예. 제가 그 50년 동안 국수만 만드셨다는 분 찾아왔는데 혹시 자차전거 맞나요? 네, 맞습니다. 네, 잘 오셨네요. 50년 전 어머님의 방식 그대로 대를 이어 손님들에게 맛을 전하고 있는 식당이었는데요. 이 집의 주요 메뉴는 바로 국수입니다. 일단 면부터 다른 집과 다른데요. 이곳에서 사용하는 소면은 시장 안의 국수 공장에서 재래식으로 만드는 면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. 손으로 만든 면은 일반 면보다 조금 굵지만 사골 육수와 잘 어울리고 또 식감 또한 좋아서 사람들이 언제나 인기 만점이랍니다. 자, 남녀노소 좋아하는 이곳의 첫 번째 메뉴 바로 고기국수입니다. 진한 고기 육수 자랑하는 제주의 전통 고기국수 맛있겠죠? 그러네요. 자, 이어지는 두 번째 메뉴는 고기국수와 함께 50년 전통을 지켜온 비빔국수입니다. 이게 제 취향이에요. 네, 면은 재래식 면 그대로 새콤달콤 양념 위에 가진 채소를 고명으로 얹어서 잘 삶은 수육으로 마무리하고요. 또 슥슥 양념으로 비게 잘 비벼서요. 고기를 감싸서 한 입 먹으면 정말 맛있었습니다. 양념은 진짜 입맛을 딱 돋구는 맛이에요. 그러니까 짜지도 않고 너무 이렇게 인위적으로 자극적이지 않고 은은하겠죠. 오. 여기는 어머니가 오래전부터 해오신 꿀하고 꿀? 예. 허니? 예. 오. 과일하고 야채만 갈아가지고 이 양념을 만든 거예요. 그래서 조미료가 전혀 안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요. 제가 먹다 보면서도 예. 약간 깔끔하고 예. 자극적이지 않는 단맛이었어요. 동문시장에서 가장 오래된 국수집 미션